15년째 지금 지방간을. 저도 10년 전에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저 지방간 있어요. 지방간이 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. 오!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. 아, 나 지금 되게 충격이에요. 간에 지방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봤는데요. 오! 식으로 간을 찹니다. 시판에서 한 15분 정도. 이렇게 따끈따끈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. 네. 제가 이제 지방간을 해결했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저도 이걸 챙겨 먹고 네. 그 많은 환자들한테 제가 권유하고 싶어요. 네. 해보시면은 3, 4일만 지나도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느껴요. 꽤 맛있는데요, 이거? 오늘 방송이 너무 행복하네요.